11월 2일부터 음주운전 사범의 처벌이 크게 강화돼서 소주 두 잔이나 맥주 두 컵 반가량을 마시고 운전하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소주 6잔이나 맥주 7컵을 마시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주 10잔이나 맥주 12컵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소주 14잔이나 맥주 16컵 정도를 마시면 구속됩니다. 단속이 두려워서라기보다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야겠다. 음주운전 단속이요? 꼭 강화해야죠. 지금 너무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음주운전 안 돼요. 음주운전? 아니 그런 단어가 애초부터 있는 게 말이나 돼요? 음주랑 운전이 어떻게 같이 붙어? 아니 음주할 거면 차 놓고 다녀야지 당연히. 대리 부르든지. 나 싼 데 알거든. 너 알려줘요. 과거와 현재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살펴보면 그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는 소주 한 잔에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처벌이 강화되는 제2윤창호법이 실시됐습니다. 윤창호법이 실시된 이후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관심이 높아진 요즘인데요. 음주운전은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통상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뒤에 측정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벌금의 기준도 강화되는데요. 징역 6개월에서 3년, 벌금 1천만 원이던 기준이 이제는 징역 1년에서 5년으로, 벌금은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된다고 하네요.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을 지내면서 술 마시는 기회 또한 많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습니다. 소주 몇 잔에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심한 경우 구속은 물론 3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무는 불상사를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단속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자신과 남의 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은 삼갑시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후 10시에서 새벽 4시에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앞서 과거 캠페인에서도 말했듯이 단속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야겠죠? 전날 과음 또는 늦은 시각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날 운전을 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제도 제2윤창호법. 더 이상 음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는 오늘의 정책 고인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민경, 김소연이었습니다.